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흰 오뚜기 광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린 흰 오뚜기 광대버섯의 모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솜같이 뽀송뽀송하죠. 아직은 어려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인데요. 확실하게 가표면의 각취형에 여기 인편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는데요. 이거는 이 버섯의 고유 특징이 아니고, 외부의 요인 때문에 이렇게 검게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오염돼가지고 지저분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고, 원래 이렇게 회색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냥 흰색이에요. 중요한 거는 요 각취형의 인편입니다. 좀더 성장한 모습이죠. 갓이 이제 다 펼쳐가는 모습인데, 역시 각취형의 인편이 전면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확실한 게 특징이 있지만은, 자, 그림 하나 더 보고 느껴볼까요? 좀더더 성장한 모습입니다. 더 이제 더 뾰족해 보이죠? 네, 이것이 참 우선적으로 흰 오뚜기 광대버섯의 특징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거 두 개만 잘 알면은 이 버섯을 알아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기부가 뿌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요한 특징이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뿌리 모양을 하고 있는 버섯이 몇종 있습니다. 광대버섯 속에는. 그래도 헷갈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다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말 나온 김에 몇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긴뿌리 광대버섯입니다. 이 중에서는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버섯인데요. 왜 그러는고 하니 일단 뿌리 모양인 것도 같고, 그리고 갓 표면에 인편이 각취형인 것도 같습니다. 약간 요건 납작한 각취형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버섯은 기본적으로 회색이 표면에 보입니다. 회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색은 흰색인데, 베이스는 흰색을 띠고 있지만, 약간 회색의 인편이 보입니다. 자루 표면에도 이렇게 회색을 띠고 있고, 갓 표면에도 약간 회색을 띠는 그런 각취형의 인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색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도 얘기 못하겠죠. 아무튼 형태적으로는 가장 근사한 버섯입니다. 그리고 뿌리 광대버섯 유사종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뿌리 광대버섯을 동정을 못했어요. 뭐 개체수가 워낙 작은 데다가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몇 개체 보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동정을 못했어요. 뭐 여러 요인이 있죠. 이게 뭐 무더기로 여러 개체를 본다거나, 뭐 이러지 못하고 딱볼 때마다 한세번 정도 봤는데 한 개씩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다 어린 거여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뭐 검사나 이런 게좀할 처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은 못한 버섯인데 잠정적으로 뿌리 광대버섯이 아닐까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도 이렇게 뿌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모양인 거로는 유사하지만 갓 표면에 인편 같은 게 각취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질에 약간 인편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문 광대버섯인데요. 이 버섯은 뿌리 모양이라기보다는 방취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부 여기 표면에 기부가 시작되는 표면에 이게 태무늬가 있습니다. 보통 환문이라고 하죠. 둥근 무늬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몇 가닥 이렇게 몇개 있습니다, 무늬가. 그리고 이 버섯은 또그
이렇게 45도 각도로 기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추형의 뿌리 모양이. 그래서 이게 뭐 확실히 구분은 뭐 가능하고요. 일단 비슷한 거, 뿌리 모양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비슷한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인편도 예, 막질에 인편만 몇개 붙어 있습니다. 비슷하진 않고요. 이것도 이제 뿌리 모양인 건 같지만은 예, 회색이신 광대버섯이 뿌리 모양인 거는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고 있어서 색깔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 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버섯은 아닙니다. 이 버섯은 오히려 잿빛가루 광대버섯이나 중국 광대버섯, 예, 회색 광대버섯이라고도 하죠. 그 버섯이 이렇게 뿌리 모양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뿌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예, 새 버섯이, 지금 언급한 새 버섯이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대버섯 속에 주름살은, 버섯, 동정에 이제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 광대버섯 속 버섯은 예, 주름살 간격이 촘촘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흰색을 띠고 있고요. 원래 포자가 흰색이니까. 그리고 뭐 눈여겨볼 것은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거미막집, 거미줄막에 이런 내피막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어려서는 완전히 붙어 있고. 꽤 커서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름살 확인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버섯입니다. 주로 여기 거미줄막, 여기 내피막이 붙어 있는 모습을 많이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만나면은 볼수 있을 거예요. 주름살은 버섯 동종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뭐 기본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버섯은 아마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을 품고 있는 무서운 버섯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아마톡신이라는 버섯은 열을 가해도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런 버섯입니다. 웬만한 버섯들은 그 열에 파괴되는 버섯들이 많죠. 근데 이 버섯, 이 아마톡신이라는 독은 열에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데쳐서 뭐 다시 요리해서 먹어도 그냥 골로 갈수 있습니다. 한 50g 정도 먹으면은 아마톡신은 50g 정도 먹으면은 저세상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할 버섯입니다. 맹독 버섯입니다. 뭐 흰색의 버섯들이 그 흰색의 광대버섯 속 버섯들이 그 아마톡신이라는 독을 품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도구산 광대버섯, 흰알 광대버섯, 요즘에 뭐 새로 분류가 바뀌면서 새로운 종이 이제 많이 나왔죠. 뭐 담색장미 광대버섯이라든지, 뭐 흰알 광대버섯으로 인식되던 그 흰주머니 광대버섯 이런 버섯들이 자, 그 아마톡신이라는 독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흰색의 광대버섯 속 버섯이 가장 위험한 버섯입니다. 뭐 붉은 사슴뿔 버섯이라는 무서운 버섯 그 독성도 있는데 그 버섯 다음으로 예. 무서운 게 바로 이 아마톡신이라는 독을 갖고 있는 버섯, 광대버섯 속 버섯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